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원펀맨 시리즈에 등장하는 인물 중 특유의 잘생긴 외모와 강함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미남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석은 순전히 외모의 미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진행했으며 이는 주관적임과 동시에 약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마이 마스크입니다. 원펀맨 시리즈에 등장하는 히어로 옆에 A급 1위의 히어로이자 완벽한 외모와 더불어 강력한 능력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는 최고의 아이돌 스타일 정도로 눈부신 외모와 피지컬을 자랑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눈부신 그도 아픈 과거를 지닌 인물로도 유명한데 본래 그는 정말로 못생긴 추남이었으며 그저 그런 C급의 히어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의 외모를 극도로 증오한 나머지 미에 대한 욕망이 현실화되어 눈부신 외모와 엄청난 피지컬을 가진 인간형 괴인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TV에 등장하는 모습은 아이돌 그 자체의 완벽한 미남으로 등장하지만 전장에서의 그의 모습은 매우 무시무시하며 괴인의 야성을 가진 실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괴물로 변모합니다. 다음은 블루입니다. 원펀맨 오리지널 시리즈에 등장하는 인물로 네오 히어로즈의 필두이자 블레스트의 아들로도 소개된 그는 오똑한 코와 부리부리한 눈매로 등장과 동시에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적으로 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이러한 스펙과 최상위 외모에 걸맞게 그 능력 또한 상위인데 슈트의 리미트를 해제하여 폭발적인 스피드를 낼 수도 있음과 동시에 J레벨 귀 수준의 괴인과 대등하게 싸운 것도 모자라 높은 에너지를 응축한 주먹을 날려 상대방을 단숨에 도륙내버릴 수도 있는 강력한 능력을 보유하고 또 자랑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눈부신 외모와 능력을 가진 블레스트의 아들이 가진 잠재성과 향후 활약은 시리즈상 주요 인물들 못지않게 기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노스입니다. 주인공인 사이타마의 최측근이자 히어로페 S급 14위의 강자인 그는 눈부신 외모와 특유의 시크하고 허당끼 있는 존재감을 뽐내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본래 그는 인간이었으나 정체불명의 사이보그의 공격으로 인해 치명상을 입게 되었고 이후 크세노 박사에게 구출되어 생존을 위해 그리고 힘을 위해 사이보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본판 덕인지 실로 엄청난 외모와 더불어 그 힘을 작중해서 마음껏 보여줬는데 신체에서 곧바로 소각포를 날려 상대를 단숨에 통바베큐로 만들어버릴 수 있으며 높은 전투지능으로 상대를 빠르게 파악하여 맞춤형 작전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 외모면 외모, 강함이면 강함, 어느 한 부분도 누구에 비해 밀리지 않는 이 제노스가 지금도 잘생겼지만 만약 인간이 된다면 얼마나 더 잘생겨질까요? 다음은 바로입니다. 괴인이 되고 싶었던 인간이자 히어로 사냥꾼으로도 불리는 이 가로우는 강력하고 사나운 명성에 맞게 남자답게 양쪽으로 쭉 재진 눈과 샤프한 얼굴로서 상당한 훈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인공급 외모와 걸맞게 그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수련을 통해 꾸준히 단련하였고 특유의 근육과 피지컬로서 신체적 조화로움을 더했으며 강력하고 드센 공격 그리고 유수 암세권을 통해 많은 강자들을 두려눕혔으며 생사를 오가는 전투 속에 자신을 진화시키고 또 각성시킨 결과 인간을 초월한 J레벨 신에 필적하는 존재까지 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듯 외모와 피지컬 그리고 강함까지 갖춘 그에게 작중 시리즈상 미남의 반열에 꾸준히 올라가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금속 배트입니다. 히어로 옆에 S급 15위였던 존재이자 금속 배트를 무기삼아 적을 타격하는 강자로서 고등학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까칠함과 자신감과 강력함 그리고 폭주족 복장을 하고 있어 평소엔 잘생겼는지 모를 수 있는 인물이지만 머리를 풀고 평시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실로 잘생겼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러한 눈부신 외모와 같이 작중에서도 눈부신 활약들을 꽤나 보여주었는데 엄청난 체급 차이가 있는 대재앙 진의 장로와 단신으로 맞서는 패기를 보여주었으며 특유의 기압과 공격으로 스스로를 각성시켜 괴인들을 도륙내기도 하였으며
보로스 공방전 당시 제레벨 용급의 강력한 외계 생명체인 메르자르 가르드의 약점을 파악하여 승리에 큰 공을 세우기도 하였으며, 인간 괴인이라고 칭해지던 당시의 가로와 어느 정도 호각으로 붙기도 하는 등 작중 상당한 활약을 연신 펼치며 외모로나 활약으로나 독자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섬광의 플래시입니다. 히어로페 S급 13위의 강자이자 엄청난 순간 스피드를 주 능력으로 사용하기에 이명은 섬광, 작중에서 꽤나 비중 있는 모습과 조화롭고 뚜렷한 이목구비, 긴 금발 등이 어우러져 눈부신 외모를 보유하여 두터운 팬층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 존재입니다. 그는 이러한 훌륭한 외모답게 다양한 전장에서 훌륭한 공들을 많이 세웠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괴인 옆에 대전 당시 괴인 간부 후보로 올라와 있던 같은 닌자 마을 출신인 인간형 괴인들을 상대로 밀리기는커녕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후엔 자신의 장기인 스피드를 살려 이 둘을 동시에 두동강 내버리는, 다시 말해 제레벨 용급의 괴인 두 마리를 혼자 잡아버리는 강력함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듯 이러한 눈부신 외모와 강력한 파워와 기술, 더불어 특유의 허당기까지 보유하고 있어 원펀맨 시리즈의 주요 인물로 꾸준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꽃미남입니다. 다음은 음속의 소닉입니다. 작중 초기부터 다양한 에피소드에 등장하며 그 존재감을 보여준 인물이자 음속과도 같은 스피드를 무기삼아 상대를 공격하여 음속이라는 이명이 있는 그는 정말 뚜렷한 이목구비와 전체적으로 잘생긴 외모를 가져 주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유년기 시절의 영향으로 인해 까칠하고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이자 살상을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또한 가지고 있지 않은 무법자이며, 음속과도 같은 스피드로서 상대를 순식간에 도용내버리는 그야말로 냉철한 암살자의 기질을 보였으나, 이와 반대로 허당스럽고 높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여 친근하게 받아들여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스이류입니다. 원펀맨 시리즈 2기 슈퍼파이트 무도대전으로 첫 등장한 인물이자 명체권을 필두로 한 강력한 무술을 선보이는 존재로, 강력한 신체를 요구하는 권법의 특성상 정말 완벽하고 밸런스 좋은 피지컬과 동시에 꽃미남 얼굴을 보유하고 있어 외형으로는 정말 모든 걸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사고방식과 생각만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는 그 스스로 유일무이한 최고라고 거만함을 일삼았으며, 그 결과 괴인화된 박후장과 강력한 제레벨 용급의 무도형 괴인인 고우케치에게 죽기 직전까지 당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한계를 바닥까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행히도 때마침 나타난 사이타마에게 극적으로 구출되었으며, 사이타마의 강함에 동경을 느끼며 자신의 지난날 과오들을 반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좀비맨입니다. 히어로페 에스크 8위의 강자이자 미스테리하고 신기한 생명력으로 그 닉값을 톡톡히 하고 있는 좀비맨은 또 이름답지 않게 정말 잘생긴 외모와 더불어 완벽한 신체적 밸런스와 근육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러한 강렬한 외모답게 그 의지와 투지 또한 강렬한데, 작중에서 홈리스 황제에게 몸이 전부 터져나가는 치명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하나 느끼지 않고 회복하여 곧바로 다시 덤벼 제압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괴인 옆에 대전 당시 수많은 괴인들을 그 혼자 무찔러버리며 그 말도 안 되는 사기적인 능력을 선보이며, 강렬하고 남자다운 외모답게 강렬하고 남자다운 모습을 작중에서 연신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은 사이타마입니다. 원펀맨 시리즈의 주인공이자 적수가 없는 세계관 유일무이한 최강자로서 평소 묘사는 대머리에 굉장히 간단하며 단순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본래 그의 본 얼굴은 조화롭고 뚜렷한 이목구비를 보유하고 있는 미남이며, 머리가 빠지기 이전의 그 모습은 실로 대단한 외모의 소유자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신보다 강한 힘을 얻음에 따라 머리가 벗겨지고, 이후 그가 가진 강함과 대조되는 외형 묘사를 위해 캐릭터를 일부 대충 그리다 보니 전혀 잘생기지 않게 보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강한 면에선 최강의 힘을 얻었다고 할 수 있으나,
외모 면에선 어떻게 보면 상당한 손해를 봤다고 생각되는 인물이 바로 이 사이타마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